아웅타소난다 왔어 왔어 아웅타소난다 화이팅의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라면 일단 소년 유혹을 만나다라는 어떤 그 슬로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멤버들의 솔로곡이 각자 들어가 있어요. 저희 나름의 어떤 도전이었고 근데 다행히 반응도 너무 좋아서 네, 그 점이 가장 또 들으실 때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저희 앨범에서는 슈가가 그 머리 색깔을 굉장히 밝게 했었어요. 뭐 분홍색을 하든지 아니면 민트색을 하든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흑발로 염색을 해서 이 친구 흑슈가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머리색을 네. 어둡게 하고 팬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은 바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이번 앨범 중에 에피소드죠. 뭐 사실 지민이가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컨셉을 소화한 소화력도 그렇고요. 가장 유혹을 만난 청춘에 가장 부합하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YTN인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끼리 할 때 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뭐 형들이 저를 많이 기여하셔서 뭐 이렇게 뽑아주시는데 항상 저희는 이제 매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 앨범에 맞게 좀 더 잘 소화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 이번에 굉장히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많은 멤버는 한 번만 할까요? 피 닦는 물이 피도 좋고 땀도 좋고 제가 좀 피가 알차게 꽉 차 있어요. A형 아, 정말요? 제가 좀 키가 커서 가장 혈액이 많지 않을까. 네. 하나 둘 셋 공고? 제가 아무래도 키가 가장 크기 때문에 키가 가장 많습니까? 가장 혈액량이 많지 않을까. 혹시 왜 뽑으셨죠 저를? 개인적으로 이번에 네, 준비하면서 많이 고생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거의 이번 앨범에 지분율이 아마 꽤 대단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랩몬 형이 아주 눈물 흘리며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5, 6, 7 내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 야 이게 바로 안무 포인트죠. 아 근데 이거 되게 낫다. 어우 저 책이야. YTN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기해요. 네 아직도 공연을 다녀보면 저희랑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똑같이 저희의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똑같이 춤을 춰주시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이제 같은 생각과 이제 같은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저희들이 연습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 군무 쪽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은 정말 저희의 피땀 눈물도 들어있지만 아미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도 엄청나게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앨범이 이렇게 잘 되고 저희가 점점 더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미의 사랑이 저희를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미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불타오르네. 저희들의 이야기 말고 남들의 이야기를 저희의 음악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남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아픔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가져와서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된다면 그 시대에 맞게 아마도 컨셉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계속 성장하고 또 청춘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성장, 청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관 검색어로 또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음악을 믿고 들을 수 있는 팀, 믿고 볼 수 있는 팀, 그런 어떤 믿고 보는, 믿고 듣는 방탄소년단, 그게 제일 저희가 갖고 싶은 어떤 연관 검색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